비스트에 의한 비스트의 버라이어티. 자, 비스트의 실사이자 대세죠. 바로 최강자 손남신의 예능 갈증을 해소해주는 본격 픽션 버라이어티 손남신 타임의 진행을 맡은 MC 손동훈입니다. 네, 근데 실사가 아니라 실세 아니에요? 예, 뭐 야, 처음이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남신 타임이라는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예, 저희도 부끄러워요. 빨리 하시죠. 예. 예, 오늘 손남신 타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비스트를 모시고, 또 그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스트 형님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갑자기요.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의 메인 보컬 양요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 김원입니다. 아우, 파스텔.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 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와, 정말 오늘 제가 MC를 맡게 되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예, 저도 불안합니다. 제 자신이. 예, 시작부터 삐걱삐걱. 예. 오늘 MC는 저라는 사실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비스트 다섯 분 모시고 오늘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름하여 비스트의 쇼! 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개구리는 크게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데뷔 초 비스트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면서 초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비스트 여러분, 혹시 KBS에서 첫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네, 저랑 양요섭 군의 이제 스타 골든벨이죠. 아, 예, 예, 예. 아이돌 스타라면 꼭 한 번쯤 거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핫한 라인, 스라인에 앉았었잖아요. 스라인. 스타 골든벨, 스라인. 그 모습 함께 보시죠. 팬인 보이그룹 비스트가 나와주셨는데 말이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너무 예쁘게 잘생겼고요. 아, 요섭 씨가 애용합니까? 요섭이 없으면 옷을 벗은 기분이라고. 옷을 벗었어요. 항상 차가운. 사과머리까지 하셨어요. 두준 오빠도. 저도 꼈습니다, 오늘. 아, 꼈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코디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무조건 끼고. 몇 개 꼈어요? 하나 꼈습니다. 네. 하나 꼈습니까? 저는 하나 7cm. 하나 센 거 꼈군요. 아니, 저는. 7cm라고요? 공개할 수 있어요? 야, 아닌 것 같다. 진짜 윤두준 씨 건가요? 진짜 윤두준 씨 거예요? 진짜 제 스타일리스트 누나 껴줬어요. 야, 자, 오늘 첫 출연이라서 이렇게 조개하고 센치. 저게 사실 첫 예능이었잖아요. 그쵸, 우리 두준 씨. 근데 사실 아이돌들이 깔창을 잘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셨나요? 무리수가 아니라 대본에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함이었죠. 네, 정말 신인이라서 뭐라도 팔아야 되죠. 그죠. 네. 뭐라도 좀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서슴없이 공개를 했지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정도는 양반입니다. 그죠?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요섭 씨가. 네네. 두준 씨 때문에 덩달아 공개를 하게 됐어요. 뭘 공개했다고요? 덩달아 같이 공개를 하게 됐어요. 깔창을. 네. 신경이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이제 대본에 깔창 얘기가 있을 때부터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라. 그죠, 그죠. 뭐 쉽게 공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쵸. 친근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기요, 톤 좀 올려주세요. 신나야죠. 해보면서까지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비스는 아직도 깔창을 애용하고 있나요? 깔창이요? 네. 저는 솔직히 씁니다. 다 쓰죠. 네. 그죠, 다 쓰죠. 요즘에는 시대가 변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깔창이 더 이상 이제 뭐 아이돌이나 뭐 이제 연예인들에게 이 숨겨야만 하는 예, 창피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이힐 같은 존재예요. 그죠, 깔창 그냥 발일 뿐입니다. 네.
요새 깔창 발 이식 수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자, 깔창에 이어서 근데 더 강한 자폭을 한 멤버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돌로서 정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하는 거 있습니까? 보이는 라디오에서 네. 제가 저도 모르게 코에 손이 들어간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긁은 것 같은데 아. 이제 팬분들께서 그때부터 이제 코파돌이라는 이거 우리 끝까지 다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라는 코파돌 지금 이제 저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긁을 때 어떤 식으로 긁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버릇처럼 그냥 코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때는 코파돌이라고 그러잖아 할 건데 진짜 넌 나요? 아, 노인 씨. 아, 예. 뭐 치명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냥 코 안 파요? 아, 코 파죠? 저는 안 파요. 예. 보이는 데서 안 파죠? 예. 아, 근데 그때 진짜 코 팠었나요? 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약간 화질이 안 좋아서 보이는 라디오가. 멀리서 보면. 요렇게 그냥 만져도 마치 후비인 거 마냥. 네. 예. 후비다. 근데 준영군이 이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게 코가 코 속이 아니라 이렇게 그 코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간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긁은 건데 이제 그게 그쵸.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저때 제 입으로 얘기한 건 저때 이제 정말 한마디가 아쉬운 시기니까 네 굉장히 뭐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살아남기 위한 당시 뭐 재미있었으면은 그렇죠. 예. 사실 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말이 없고 좀 시크한 멤버가 이제 준영이 형이나 우리 현승이 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비스트가 한번 꼽아볼까요? 가장 말이 없고 좀 시크하고 좀 무심하다 하는 멤버. 이게 시크하다고 하면 약간 좀 너무 예,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한 멤버? 단순하게 예, 조용한 멤버. 상황에 무관심한 멤버. 상황에 무관심한 멤버. 하나 둘 셋 한번 꼽아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너 말고 현승이 그러니까 나 피한 거 피해준 거야. 아 난 모르겠어. 넌 누구야? 저 현승이 형이요. 아 유섭 씨는 왜 저예요? 아 근데 기광 군도 그런 가끔 볼 수 있어요. 기광 군은 저희가 막 와 하고 있을 때 왜 그래? 왜? 왜? 그래. 이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래? 거 이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정말 궁금하지 않은 듯한 그런 맞습니다.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네. 그리고 남이 질문을 하면은 말을 안 해줘요. 네. 내가 아 기가 뭐 했어? 대답이 없어요. 네. 제가요? 아 근데 그거는 왜냐면 그 당신이 너무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 진짜 궁금했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예 한번 보세요. 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근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게 현승 씨잖아요. 네. 다른 멤버에 비해서 예능 출연을 하긴 했으나 그 예능 출연은 크게 성공적이진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뭔데요? 보시지요. 오늘 제가 스타 골든벨의 네. 300회 특집인데 네. 제가 첫 출연이에요. 아~ 첫 출연인 만큼 마음껏 즐기고 가겠습니다. 때까지는 굉장히 상황이 좋았습니다. 에피소드가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예. 한 500까지 넘어요. 네. 아니 저는 항상 있어요. 제일 웃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센 걸로 갑시다. 네. 이 시점에서 네. 그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뭐야? 때는 약 한 달하고 보름 전? 지금으로부터? 네 지금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약간 스릴러 분위기가 말레이시아의 한 호텔 안에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 특집인데 저랑 두준이랑 룸메이트였어요. 잠깐 법정에 무슨 실수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좀 해주세요. 들기신다면서 잠깐 법정에 무슨 실수가로 나왔어요.
그날따라 제가 유독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두준이를 깨웠는데, 예. 진짜 죽을라 그랬어요. 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네. 죽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죽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진짜 무슨 살인사건을 당했다. 아,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네. 열 번 넘게 불어도 안 일어나요. 야, 왜 인기척도 없어요, 심지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 쪽을 네. 일어나라고 하면서 툭 집었는데, 네. 쑥 들어가는 거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탄산통. 용기를 내서 이불을 툭 들쳤는데, 예. 큰 베개. 베개가 있어. 큰 베개 한 3개 이렇게 자기 모양인 것처럼, 어딨지? 이렇게 걱정하고 갑자기 저 커튼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어서오세요. 너도 이제 네. 장난치지 말고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 하자. 저기, 살려주세요. 시작해야죠. 마지막에. 아니,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이게 500개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499개가 더 있어. 아, 재밌네요. 다시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근데 저 방송에서 에피소드가 500개가 된다고. 네. 그 후로 한 1년이 훨씬 지났죠. 저희가 활동을 한 지. 저거 아니면 훨씬 옛날에 찍었어요. 그죠. 거의 숨 때인 것 같아요. 2년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때보다 뭐 더 새로운 재밌는 에피소드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없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없고요. 당황했다. 당황했다. 아니, 대본에는 현승 멤버들이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폭로가 있는데. 아, 없네요. 없네요. 어쨌든 현승이 형 이번에 뮤지컬 모차르트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본격 픽션 버라이어티 손남시 타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스트의 예능 그러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보시지요. 아, 오늘은 또 누가 왔어? 아유, 누가 왔냐니요. 여기는 비스트도 이렇게 딱 오시고. 예. 네. 아, 맨 앞에 또 이기광 씨도 이렇게 앉아있네. 이기광? 예. 아니, 누구야? 손 한번 들어봐. 아, 너야? 참. 이거 옆에 잠깐, 예. 야, 나한테 도전하고 싶으면 장동건부터 이기광. 웃는 걸 많이 좋아해주세요. 아, 웃으면서 윙크하는 걸. 아, 그래요? 네. 아, 달빛지게도 나갔어요? 귀여운 뭐. 난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아, 아 계속 웃으면서. 눈 왜 이렇게 부었어요? 인맥과 여러 가지를 총동원 해서 또 소문. 이기광 신재키 170cm. 예능이다 보니까 재밌으려고 본인의 키가 168인데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네가 170이냐. 본인은 70 넘죠? 제가 71. 응? 72 71. 아, 제요. 아, 제요 지금에서. 그러면 둘이 대보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짝 일어난 건 괜찮죠? 고자리에서. 네, 이게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만 하나, 둘, 셋. 자. 본인 170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 MC의 예능에, 비스트의 또 메인 아니겠습니까? 중심이죠, 중심. 파스텔 기광씨. 기광씨가 보기에 비스트 중에 가장 웃긴 멤버가 혹시 누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밌는 멤버. 제가 봤을 땐, 분야마다 다른데, 약간 개구진 걸로 재밌는 건 저희 두준군 그리고 언어 유희 말장난 쪽은 저희 준영 유희왕이죠. 네. 그러니까 몸개그에 있어서는 저희 도곤군이 1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